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벨카드트는 오벨마트 사이퍼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여러분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출시가 되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 스토리 모드에서 리뷰를 할 거예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딱 봐도 BMW가 떠오르고 있어요. 범퍼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가운데 하나랑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으로 쭉 그어지고 그 밑에 동그랗게 두 개. 보시면은 차가 뭔가 큰 것 같은데도 컴팩트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뒤쪽 쿠페 라인은 무난하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BMW. 그리고 이쪽에 사이퍼 써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M2의 엔진. 그래픽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갔네요. 이렇게. 그리고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나쁘지 않아요. 이 안쪽에도 공간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스타일리시한 스포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뒷좌석 매너 디테일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D컷 핸들 들어가 있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원형 타입, 그리고 송풍구도 원형 타입.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바로 한번 차에 타볼게요. 엔진 소리는 뭔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달리기 전에 구동 방식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역시나 후륜 구동. 오케이, 그렇다면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뭔가 그렇게 확 빠르진 않네요. 지금 보시면은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그냥 무난하게 빠른 정도예요. 그렇게 뭔가 특출나게 빠른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105마일, 106마일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늘진 않아요. 제가 핸들링 볼 건데요, 여기 있는 코스를 따라가 볼게요. 브레이크 안 밟고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보시면은 그냥 적당히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 브레이크 살짝 밟고, 어우 안 밟았으면 진짜 큰일 났다 이거. 핸들링은 그냥 적당한 정도 같은데요. 제가 아랍 드리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그렇지. 아, 잘 안 들어가네. 여기에서 드리프트 스타트. 그렇지, 바로 이거지. 자, 드리프트 하실 때 악셀 유지하시고 스페이스만 살짝 살짝. 자,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자, 먼저 범퍼 보시면은 범퍼를 여러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차 웨지 스플리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뒷범퍼 한번 볼게요. 저같은 경우는 카본 GT 범퍼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아치형 덮개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는 후면 디퓨저, 밑에 보시면 뭔가 생기고 있을 거예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는 엔진 블럭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가지로 바꿀 수가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엔진 풀어! 다음에는 스트럭 브레이스. GT5에서 이거 단다고 핸들링이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차 스트럭 브레이스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머플러 보겠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인피니티 머플러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그릴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 그릴이 워낙에 이쁘기 때문에 다른 거로 웬만하면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헤드라이트,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후드 캐치, 이것도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는 후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너무 과한 디자인은 별로 달고 싶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적은 루프에서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핸들 보겠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본 대시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레이싱 계기판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문짝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인테리어 유형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시트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 시트도 이쁘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롤케이지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골드 샤워 달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징 볼게요. 보시면은 상징의 종류는 무려 16가지 정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 미러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 색상 레드, 액센트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루프 핀을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지붕 볼게요. 지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커트, 이것도 종류가 진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2차 확장 스커트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스포일러 보겠습니다. M2라면은 스포일러가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1차 로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차광띠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이번에는 배기구 볼게요. 카본 배기구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번에는 직진 성능을 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자체를 낮춘 다음에 달릴 거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처음에 휠스핀 살짝 있었지만 아주 살짝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100마일 돌파, 110마일 돌파, 120마일 돌파, 130마일 돌파, 140마일 돌파. 와, 여러분들 지금 150마일 돌파. 뭔 소리야? 방탄 타이어 끼고 있고요. 그냥 차체만 낮춘 거예요. 160마일 돌파? 어? 여러분들 이게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출시가 되면 아, 170마일 돌파. 실제 출시가 된다면은 너프를 먹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로그립 타이어 달아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잘 못 달리죠? 하지만 이거는 일단 달린 다음에 봐야 돼요. 130마일 돌파, 140마일, 150마일, 160마일, 그리고 170마일 돌파. 어, 미끄러워. 와, 미끄러워. 로그립 타이어 끼니까 지금 180마일 나오고 있어요.
설마 190마일도 나오지 않겠죠? 아이 로드킬! 자 190마일은 저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M2를 드리겠습니다. M2 이번에는 M2의 내구도로 볼게요. 호미는천을 발사! 한 발! 자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젠장 계곡이 너무 깊어서 건널 수가 없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M2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M2로 징검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물에 젖지 않고 여기를 건널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쿠 정말. 물론 그냥 타고 건널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전혀 침수가 되지 않거든요. 마샤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 눈앞에 절벽이 있는데 웬만한 차라면 저기를 건너갈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M2라면 가능하죠. 스타트. 나이스 샷! 날았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쌩쌩 달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 습격하실 때 M2 타고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야생의 저거너츠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겐 M2가 있으니까요. 과연 누가 이길지 준비하시고 스타트! 고체! 제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로 왔는데요, 잠시만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제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자 이 정도는 돼야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기름을 직접 수혈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얼 상남자. 이번에는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충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차가 오고 있어요. 쿵! 그리고 마이크는 날아가죠. 안전벨트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진짜로 잘 나왔어요. 성능도 괜찮고 이 차량이 출시가 된다면 바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